탁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서브 리시브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브 리시브는 가장 대비해야 될 점은 자기 자신의 포사이드 쪽으로 깊게 빠져드는 서브에 대해서는 항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좀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봐봐. 라켓을 보고 움직였단 말이야. 라켓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라켓 그 다음에 내 상대방 탁구대에 맞고 그때도 움직이면 안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본인의 탁구대에 맞았을 때 이 오른쪽 다리에다 스프링을 만들어서 그대로 자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간다고. 지금 이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건 예상을 하는 플레이고 한 번 두 번은 예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습적으로 넣는 서브고 항시 여기 대비했을 때는 아까 했던 오른발에서 스프링을 만들어서 그대로 달려들지 말고. 그러니까 공이 상대방 라켓 그 다음에 상대방 탁구대 본인의 탁구대에 맞았을 때 박자를 최종적인 박자를 본인의 탁구대에 맞고 났을 때 움직여야지만이 정확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 상대방 라켓에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 테이블에 맞았을 때 공이 변화간다고 이게. 변화가는데 그걸 보고 달려들게 되면 반드시 미스가 나온다. 본인의 탁구대에 맞았을 때 그 변화를 보고 판단을 하고 따라가도 늦지 않으니까 달려들지 마고 다시 질질하지 말고 자 편하게 있어. 이 리시브 자세에 있다가 상대방이 이쪽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달려들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공이 떨어지면 바로 미리 이렇게 숙일 필요도 없다. 자. 그렇지. 그래야 타이밍이 맞는 거라고. 자, 이쪽에서 더. 그렇지. 그리고 봐봐. 달려드니까 지금도 빠른 거라고. 탁구대에 맞고 나서 스프링 충분해서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리고 일어나지. 아까 한 것처럼 자세를 탁구대 밑에서 맞춘다는 기분으로. 야, 좋다. 자, 저기서. 그렇지. 지금도 봐봐. 지금도 힘이 들어가는 거야. 미리 하니까. 탁구대 진석 씨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근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력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빨리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른발에 완전 힘을 준 상태에서 그 빠르게, 백스윙 자체를 빠르게 해야 그 힘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미안. 급박하게 하지 말고 자. 그렇지. 지금도 미리 이렇게 한다고. 미리 하지 말고 리시브 자세에서 상대방이 여기 맞는 순간 이쪽으로 온다는 건 알게 되는 거지. 아는 순간 일어나서 긴장을 풀고 공이 내 탁구대에 맞았을 때 그때 빠르게. 그러니까 전혀 달려들면 안 되자. 빠르게 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을 하면 더 뒤쪽으로 시선을 뒤쪽으로 앞에서 제가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다른 서브에 대한 공포감이 없습니다. 가장 초보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 서브 또 이번에는 자 포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서브 연습인데 이번에는 백사이드 쪽으로 서브 입장에서 보면 우회전 서브고 리시버 입장에서는 좌회전 서브 이 서브도 또한 달려들지 않고 기다린 다음에 아까 커트를 하거나 오른발 왼발에서 백핸드 드라이브로 받으면 됩니다. 자. 오른발 왼발 그리고 시선 자체를 공이 떨어졌을 때 달려들지만 공이 내 탁구대에 맞고 나서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잘했는데 공이 탁구대에 맞고 이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 탁구대에 맞는 박자를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 실수랍니다. 자, 너무 잘해. 아, 지적할 게 없어. 아. 커트 해봐, 커트. 커트도 마찬가지로 겁먹지 말고 이 상대방 이 라켓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 우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 라켓이 앞이 나오기 때문에 백핸드로 받을 때는 이 라켓 헤드가 뒤쪽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절대 달려들지 않고 공이 떨어진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글 할 때 지금 잘했는데 이 몸체와 이 라켓이 함께 나오면 됩니다. 엉덩이가 빠지게 되면 공이 뜨게 되거나 미스를 합니다. 그리고 시선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전 볼은 실질적으로 공부 이 탁구대에 맞게 되면 바운드가 높게 뜨게 됩니다. 라켓에 맞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 자체는 네트를 향하게 되면 공이 뜨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들었잖아. 들지 말고 이 어깨 자체도 겁먹지 말고 어깨가 이 내가 네트 쪽으로 달려간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시선도 네트를 보고 내가 보낼 곳 보낼 끝 쪽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낮게 이 커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회전을 많이 준 만큼 상대방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상구 공격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더 낮게 달려들지 말고 달려들잖아. 그러면 뜬다고. 박자를 항시 본인의 테이블에 맞았을 때 그 박자로 그리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상체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를 나오면서 그렇지. 이 서브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브고 낮춰야 돼. 그리고 빠르다고. 지금 타이밍이 빨리 다가오니까 공이 안 보이는 거라고. 공에 맞을 때 라켓에 맞는 걸 보면 그리고 헷갈릴 때는 이 중앙을 보고 하게 되면 실수가 없어져요. 자, 공 보고. 그렇죠. 상대방이 회전이 강하다고 해서 회전이 제가 좀 힘 있게 주는데 강하다고 봐봐. 강하다고 해서 일어나게 되면 뜨게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쭉. 아. 그렇지.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뜬다고 그러지 말고 이 가슴도 쭉 몸체로 그렇죠. 몸체로 이 라켓으로 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몸체가 공을 밀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깨도 낮아지고 시선도 낮춰지기 때문에 미스가 없습니다. 공이 강하더라도 더 그렇지. 일어나지 마. 그대로. 회전이 강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그렇지. 드라이브로. 드라이브 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오른발 딛고 왼발을 딛게 되면 이 공간이 나옵니다. 절대로 백핸드 드라이브로 그 상대방 긴 서브를 리시브 할 때는 달려들지 않고 충분하게 오른발 딛고 왼발을 약간 빼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자 실수가 없어집니다. 간명하게 그리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이 서브는 리시버 입장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가는 서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발을 하면 됩니다. 자. 딛고 오른발 딛고 왼발에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달려들지 말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자.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이번에는 자, 백 서브에 대한 드라이브. 이것은 좌회전 서브입니다. 서브 입장에서 좌회전 서브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쉐이크핸드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기가 상당히 쉬운 서브입니다. 달려들면 안 돼. 달려들지 말고. 얘도 똑같아. 얘도 오른발, 왼발에는 이렇게. 왼발, 오른발 해도 되겠다. 그렇지. 달려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백핸드 서브는 쉐이크핸드한테 상당히 리시브하기 편한 서브입니다. 그래서 이 쉐이크핸드한테는 이 백핸드 서브를 잘 구사하지 않는 이유가 그 각도가, 백핸드 드라이브 각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구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커트로 받을 때는, 아까는 포핸드 우회전 서브 했을 때는 이 라켓을 뒤쪽으로 향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라켓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 라켓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게 되면 이 리시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지금 달려드는데 달려들지 말고 긴 서브는 공이 자기 본인 테이블에 떨어진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봐. 지금 이 움직임인데 이 탁구에서 상체는 스윙 방향으로 제가 자기가 보내는 방향으로 몸체가 나가게 되면 됩니다. 드라이브 할 때는 회전을 줘서 그리고 이 커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자 앞으로 쭉 나가면 됩니다. 이때 상체가 흔들린다든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스윙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쳐박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스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동작들을 더 부드럽게 라켓을 앞으로 대는 상태 그대로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들리니까 뜨는 거예요. 리시브는 네트에 맞는, 그러니까 네트 미스가 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자, 네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최대한 낮게 상대방의 회전을 그대로 돌려줘서 그대로 보내주는 리시브입니다. 자, 이번에 짧은 서브. 자, 우리가 짧은 서브를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탁구대, 상대방 탁구대 이 정도에 맞았을 때 짧은 서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브는, 이 서브에 대한 리시브를 할 때는 상대방의 저쪽 2분의 1 탁구대 지점에 맞게 되면 살짝 앞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공이 여기 떨어졌을 때 그때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가지 말고 이 준비 잘했다가 일어났다가 나와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든지 나와서 발이 항상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달려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항식 잔발로 아니면 잔발로 자 그렇죠. 나이스. 리시브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게 되면 커트 그렇지. 서두르지 않게 되면 자 그다음에 역 서두르지 공 보고 이 현혹되지 말고 커트가 많이 먹는 달려들지 말고 그렇죠. 지금도 뜨면 안 되고 살짝 이제 랜덤. 자. 긴 서브는 지금도 움찔한다. 움찔하지 말고. 백핸드 드라이브 할 때는 왼발. 오른발을 먼저 굽혀주게 되면 그렇죠. 달려들지 않으면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장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긴 서브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백사이드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항상 포사이드 쪽 긴 서브에 대한 항상 긴장을 해요. 그렇죠. 백핸드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이스. 더 낮아야 돼. 낮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너무 높아. 하려면 더 끌어야 돼. 이렇게 더 끌어대고 드라이브기 때문에 탁구대 밑에서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몸쪽으로 공을 더 끌어들여서 몸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드라이브를 백핸드 드라이브 할 때는 항상 임팩트 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배에다 힘을 주는 거. 그래야 감명해져.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공만 본인의 탁구대에 떨어졌을 때 반응하게 되면 여기까지.